예,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 발달을 좀잘 이해하신 다음에 오해가 풀릴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. 그러니까 전략을 알려드리자면요, 두 가지 방법을 섞어라. 섞어서. 예, 섞어라. 이게 전략이에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. 그러면 훈육을 먼저 해야 됩니까? 위로를 먼저 해야 됩니까? 위로를 먼저 해야 되죠. 네. 근데 그 위로가 우리가 대학생 위로하듯이 하면 됩니까? 안 안 되겠죠. 되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연령에 맞게끔 위로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 인지 발달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.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만 7세 때까지는 우리가 인지 발달 단계가 전조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생각이에요. 사고가 어른하고 좀 틀려요. 어른이 생각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틀린데 어떤 개념은 물활론적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이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네네. 예. 그래서 아이들이 걸려 탁 넘어졌어요. 자, 그러면 아이가 일단 너무 당황했죠. 그래서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? 얘가 살아있어서, 나를. 나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아이에 맞게끔 우리가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? 에이, 뺐지. 해주는 겁니다. 그렇죠. 이건 남 탓하는 게 위로군요. 아니에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체라고 생각을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, 근데 그 다음에 걸려서 놀랬지. 에이, 이게 요 앞에서 그랬구나. 근데 앞으로는 너도 이거 잘 보고 가자. 이렇게 해주면 이따 엄마가 자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줬고 자기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싹 가라앉죠.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러면 그때 훈육을 하시면 됩니다. 네네.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. 그러면 그게 그 물활론적 그 사고방식이 언제까지입니까? 만 괜히 7세요. 7세까지요. 네네. 그 이후에는 괜히 떼찌하다가는 아니 뭐 왜 이래 아빠가 정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아빠 이거 7세까지. 돌이야. 네, 이렇게 되는 맞아요. 거죠. 오, 네.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연령이 높아요. 만 7세까지는 떼찌 해줘도 된다는 네, 근데 이제 거죠? 요즘은 이게 예전의 이론들인데요. 요즘은 조금 아이들 인지 발달이 빨라져서 네네. 조금 당겨졌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요. 예. 보통은 한만 7세 때까지가 그 발달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